모르게지 레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뱅크 오브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프라임 레이트 혹은 고시금리와 은행들 사이에서 상품으로 내놓는 픽스 레이트 혹은 고정금리입니다. 이중 프라임 레이트는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때의 경제 상황과 특히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좋았던 2004년부터 2008년 초까지는 프라임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띠며 2004년도 3.75에서 2008년 6.25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2008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빠른 대처 방안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지금의 2.25%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각 은행의 고정금리, 픽스 레이트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프라임 레이트에 대처를 하고, 그리고 채시장, 채권시장, 즉번 마켓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사례로 요즘 저금리 2.8%에서 3.6% 사이에 있던 고정금리가 최근 0.5에서 1% 정도 오르게 된 이유는 프라임 레이트는 변동이 없었으나 번 레이트가 급격히 오르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